살면서 한 번쯤 억울한 일 겪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법적인 영역까지 확대된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선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수년째 법률 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네경찰서 한켠에 법률 상담이 한창입니다. 이곳을 찾은 민원인들은 억울한 사연을 하나둘씩 풀어냅니다. 진짜 대거부름죄가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지 무조건 가락하면 가야 되는지 가락하고 말도 안 했어요. 두 번째 가락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얘기한 겁니다. 상담을 맡은 최정훈 변호사는 벌써 2년째 무료 상담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동네구청에서도 무려 6년째 무료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입소문이나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형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은 접근성이나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다고 생각돼서 비용 부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민원인들은 법률 상담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쌓은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해결한 국선 변호도 벌써 수십 건에 달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제가 개업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청해서 하고 부산시교육청 학교지원 변호사부터 부산남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최 변호사는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 재능기부를 이어가겠다는 포부입니다. 부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 재능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